토착 종교와 미신으로 전도가 어려웠던 대만 기독교가 유례 없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만 서상진 목사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대만 교회 부흥이 통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아, 네, 그렇죠. 대만은 기독교 역사가 154년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대만 교회 부흥은 2000년까지는 아주 저조했습니다. 교회 성도 수가 1989년에는 44만, 2000년에는 74만. 그래서 1년에 한 명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하던 우상의 나라, 영적인 불모지였죠. 기독교인이 한 2, 3%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서서히 영적인 기류가 바뀌면서 2000년부터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에는 111만 7천 명, 2017년에는 154만 7천 명으로 성장해서 대만 대도시 기독교인은 타이페이는 12%에서 14%로 증가하게 되었고요. 타이종은 8%에서 10%, 가오슝은 10%에서 12%까지 올라가는 그런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만 교회는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주일에 부족한 성도를 보면 그 교회가 몇 년 됐는지 안다고 말입니다. 주일날 5명 출석하면 5년 된 교회였고 10명 출석하면 10년 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만 전국에는 1,000명이 넘는 교회가 80여 개가 있고요. 2,000명, 3,000명, 4,000명, 7,000명, 만 명까지 되는 교회가 있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 성장을 해왔습니다. 지금 대만 교회와 기독교인은 사회에서 영향력을 주는 리더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성장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대만 교회의 부흥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전 세계 흩어져 있는 하교교의 영향입니다. 대만 현지에서는 부모님들과 형제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독교로 종교를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로 유학이나 직장 등으로 출국을 하면 기독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기독교 친구들과 동료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므로 해외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대만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가족과 친지를 전도하게 되어지고 또 그들을 통해서 대만 현지 교회와 그 해외 하교 교회들이 자연스럽게 강단 교류가 이루어지고 대만 교회 해외 하교 교회들을 통해서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지고 영적인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이 하교교회들의 대만에 주는 영향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교회의 영향입니다. 지금 대만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가는 관광객이 1년에 100만 명입니다. 이들이 한국에 가서 보는 것은 밤하늘에 빨간 십자가가 많다. 교회가 세븐일레븐보다 많다. 그 100만 명 중에 5%는 한국 교회 세미나를 참석하는 그런 관광객들입니다. 그들이 한국에 역사하여 주신 주님, 대만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선포하면서 성령 충만과 기도의 운동을 하게 되어지고 찬양과 경배, 큐티, 제자 훈련이 일어나므로 대만 교회가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요즘 홍콩이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대만교의 부흥 소식이 더 고맙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중화권 국가들 간의 연대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바닷물이 닿는 곳에 하인이 있다. 연기가 나는 곳에 하인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 세계 흩어져 사는 하교는 8천만 명입니다. 번역별로 보면 동남아의 5천만, 미주 쪽에 1천만, 유럽 100만, 아프리카 300만, 중동 지역 80만, 그리고
태평양과 대서양에 한 100만 명의 학교들이 살고 있습니다. 중화권 기독교 연합기관인 세계 화인 복음 사공연합 중심에서는 5년마다 전 세계 학교 교회가 모이는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하인들을 위해서 복음 사명을 고취시키고 그 중심에 대만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대만 교회는 전 세계 학교 교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요. 대만 교회 안에서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대만은 홍콩 사태를 바라보면서 다음은 대만 차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의 영향력과 하교교회 기도연합이 이루어지고 대만의 2,500만 명과 전세계에 흩어진 그 8,000만 명이 연합해서 이제 향후 중국 선교와 티벳 선교와 백투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대만은 대만을 딛고 중화를 넘어 세계로 이런 표를 가지고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대만 기독교 부흥으로 홍콩과 대만,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 선교가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대만에서 서상진 목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